안녕하세요. 제가 진짜 12월부터 약두달 동안 열심히 오픈런을 했지만 매장에서는 못 사고 크리미를 드디어 겟했습니다. 제가 약간 루트는 길어서 패스를 할 거고 여기는 저희 스승님의 방이에요. 타샵입니다. 다른 샵인데 네, 저랑 오랫동안 같이 일했던 친구가 이 샵으로 옮겼는데, 청담동에 있는 샵으로 옮겼는데, 그 친구한테 들은 거예요, 사실. 그 친구가 갔는데 그 음주팩 있어가지고, 사서 저한테 살 거냐고 물어봐서, 친구가 사줬습니다. 심지어 사실 친구가 산 것도 아니고 친구 남자친구가. 오늘 사서 12시쯤 샀다고 하더라고요, 청담 플래그십 매장에서. 근데 오늘 갤러리아 백화점이랑 플래그십 매장에 클미가 많이 풀렸대요. 그래서 남자친구분이 받아온 오렌지 주스까지 여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실 친구 남자친구도 친구에게 선물하려고 산건 아니었고 리셀 하려고 산 거였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조금 친구 덕을 봐서 리셀가를 많이 붙여서 사진 않았어요. 그래도 약 170만 원 정도 돈을 더 주고 구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뉴미니 골든볼 살 때도 정가보다 100만 원 정도 더 주고 샀었는데 정말 후회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미디움 사이즈를 170 정도 더 주고 샀다 하는 거는 제가 너무너무 고생을 하면서 오픈런을 했는데도 진짜 12월부터 제가 계속 했잖아요. 그래서 막 진짜 막 귀걸이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샀잖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뭐저 살짝 약간 포기였거든요. 근데 그랬다. 네, 사실 이 원장님 방에서 급하게 찍는 이유는 친구도 너무 보고 싶어. 친구도 왜 보고 싶다고 해서 원장님께 허락을 받고 이 공간에서 제가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원장님 자리도 거의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역시 예쁜 제품들이 많네요. 어떡해. 안 뜯어지는데? 이렇게 박스가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박스가 엄청 크진 않네요. 제가 산 샤넬 가방 중에 가장 큰 가방이긴 한데 저 정말 잠시만 이거 사진 좀 한번 찍고 풀을게요. 한 번만 사진 찍고 올게요. 여기 인보이스까지 플래그십 매장에서 샀고요. 구매자는 친구의 남자친구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워드릴게요. 뜯을 때나손 너무 떨려. 여자 만나보고 싶었어. 와우. 영롱합니다. 미듐은 여기 퀼팅이 8개인 거 아시죠?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8개 정확히 있고요. 실도 다 붙어 있고, 체인 한번 빼볼게요. 이중 플랫 잘 있고요. 진짜 실버를 내가 겟하다니. 잘 모르겠지만, 완벽? 양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상태는 저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요? 이렇게 내장치 버전입니다. 아휴, 안 보이네. 여기 공간을 많이 활용할 것 같진 않은데 이렇게
제가 허겁지겁 찍어서 지금 설명을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상태는 좋아 보여요. 상태는 좋은 것 같아요. 상태는 좋은 것 같고 여기 실까지 잘 붙어있고 저는 딱 요 사이즈가 너무 갖고 싶었거든요. 근데 여기 안에 무슨 이런 게 이제 클래식 버전에는 저는 이제 미니백만 있고 뮤미니 사이즈까지밖에 없어서 스몰 요런 것도 따로 들어있네요. 모르겠다. 이게 뭐지? 왜 들어있는 거지? 왜 들어있지? 응? 뭐야? 그냥 종인데요? 뭐예요? 이거 무슨 의미로 들어있는 거죠? 아시나요? 촌스럽게 또 모른다 이런 거. 오늘 언박싱 영상을 찍고 다음번에 WC랑 뉴민이랑 이 미디움 사이즈랑 사이즈 비교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요. 샤넬리아까지 잘 챙겨서. 사실 샤넬이 클래식 백은 스몰 사이즈랑 미디움 사이즈를 가장 많이 고민하시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뉴미니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지금 스몰이랑은 사이즈 차이가 별로 안 나고 뉴미니 사이즈에 대해서 너무 만족하고 있어요. 진짜 제가 작년에 이거 뉴미니를 사고 거의 뉴미니밖에 안 썼거든요. 진짜 다른 가방을 꺼내지 못할 정도로 뉴미니만 써가지고 뉴미니 사이즈에 대해서 너무 만족을 하고 있고 그래서 조금 큰 기본 가방을 갖고 싶었고 저는 샤넬에 있는 샤넬 가방이 거의 골드 아니면 샴페인 골드가 대부분 아니다 전부 샴페인 골드 아니면 골드 컬러여서 미디움 사이즈는 꼭 실버로 제가 갖고 싶었어요. 전 이렇게 드는 것도 예쁘고 이렇게 크로스 들고 싶었고 이렇게 구슬 체인 했을 때 이 사이즈가 저한테 저는 키가 크고 큰 편이에요. 168이라서 키가 좀 큰 편이어서 이렇게 사이즈 있는 거를 사고 싶었어요. 그래도 진짜 딱 포기한 와중에 한 줄기 빛처럼 저한테 제일 먼저 연락해준 우리 소연이 너무 고맙고 소연이 남자친구 진짜 운 대박 좋고 저도 운이 참 좋은 거죠 사실. 그래서 2022년에는 진짜 바뀌어서 살 겁니다. 이제 밥도 못 먹어 굶고 살아야 돼. 그래도 이제 영상에서 제 브이로그 영상에서 실제 촬영하는 모습들 많이 보여드릴게요. 끝! 잘 찍었나 보겠다. 끝! 조주? 있나요? 눈물이 짱이네요. 이불 해주셨어. 은경 원장님 방에서 찍는 거 허락 받았어요. 사진 찍으세요.